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과거 언행이 끊임없이 발굴되고 있습니다. 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명예 회복을 반드시 하겠다는 과거 글로 2차 가해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. 구혜진 기자입니다. 김준혁 후보는 지난해 7월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박원순 전 시장의 추도식 사진을 올리며 내가 반드시 시장님의 명예 회복을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. 국민의힘은 2차 가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. 무슨 명예를 회복한다는 것입니까? 박원순 시장이 그 피해자였던, 성범죄의 피해자였던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? 그런 2차 가해를 떳떳하게 얘기하는 집단, 그런 집단에게 권력을 몰아주실 겁니까? 김 후보의 과거 저질 언행도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습니다. 김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며 암수 구분이 어려운 토끼에 빗댑니다. 토끼라고 하는 동물이 예, 교미할 때는 알 수 있지만 겉으로 봐서는 암놈과 순놈이 구분이 안 됩니다.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토끼의 모습이죠. 김 후보는 성적인 발언을 하며 부적절한 동작을 하기도 했습니다.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사귀는 것 같다 그러면 얼레꼴레 얼린다는 건 이렇게 부딪히고 마주대하고 이런 거야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? 쓰는 거잖아. 그게 하지만 어원 전문가에 따르면 얼레리 꼴레리는 어린 나이에 벼슬한 사람을 놀리는 알나리에서 유래했습니다. 오늘 한 여성단체는 김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찾아 항의 집회를 열고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. 김 후보 측은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 JTBC 구혜진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